계속해서 세 번째 버킷 리스트를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. 지형적인 특징 때문에 유난히 터널이 많은 울릉도의 도로. 일주 도로를 달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많은 터널을 지나게 되는데요. 그중 바다의 절경을 작게 난 창을 통해 보며 달리는 피암 터널도 이색적이고요. 울릉도 터널의 특색을 돋보이게 해주는 이 모습도 눈에 띕니다. 저게 잠시 멈춰선 흰색의 트럭 보이시죠? 멈췄다가 다시 출발한 이유. 바로 이 신호등 때문이었습니다. 기다림이 익숙해지는 이 특별한 곳. 울릉도 최초로 설치되었다는 이 신호등은 퉁구미 터널 앞에서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. 여느 곳에서 쉬이 볼 수 없는 이색적인 터널의 모습입니다. 울릉도 전체가 워낙 가파른 지형에다 해안에는 절벽이 대부분이어서 터널을 뚫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. 길이 좁아 편도 터널을 뚫게 되었다고 합니다. 처음 빠질 때 좀 신기했죠? 신기하고, 아, 여기서도 여기까지도 우리나라 이런 게 있구나. 울릉도에만 있는 거라서 그래도 네. 특색 있고 재밌죠? 그치, 재밌죠. 그 어떤 여행 관광객들은 잘 모르고 네. 가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. 그럴 때 보면은 야 저러다 사고 나면 좀 위험하겠다 이런 생각하죠. 도로 위 터널 앞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이색적인 모습도 이제는 경험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. 현재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통구미, 남통, 남양 터널 바로 옆으로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2차로 터널 공사가 한창이기 때문입니다. 타인을 위한 멈춤, 터널 앞 배려의 미덕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날이 머지 않았다는 사실이 조금은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. 울릉도 터널에는 신호등이 있다. 세 번째 버킷 리스트도 확인 완료입니다.